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착한 요리사 TV 장사노랑이 이세입니다. 반갑습니다. 3월 2일 수요일. 오늘 제 1005회차 로또 티켓을 시청자님, 구독자님들께 바로 보고하는 그런 날이기도 하죠. 3월 2일인데 오늘 상당히 전형적인 봄 날씨가 같습니다. 아주 조금 새벽에 나올 때는 쌀쌀한 건 느꼈는데 지금은 한 8시가 다돼 가니까 아주 봄 기운이 물씬하는 그런 봄바람이 살살 불고 뜨신 바람이 좀 올라오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 1005회차에 제가 꿈의 수, 오수, 현실의 오수 올린 것을 꿈의 수, 오수를 8번, 10번, 12번, 16번, 19번으로 올렸고, 현실의 오수를 23번, 27번, 33번, 35번, 43번으로 올렸습니다. 자, 이 열수를 올렸는데 제가 스페셜로 꿈의 수 오수에 4번을 한개더 이었습니다. 자, 십수로 조합을 하면서 약간 번호가 뭐 들어붙고 조합해서, 아, 이 번호는 조합이 이 파트에는 0 아니다 싶은 때그뭐 12번을 빼내고 4번을 들어가고, 또 현실의 오수에서도 제가 2, 3, 2, 7, 3, 3, 3, 5, 4, 3에 6을 한개더 붙여놨습니다. 자, 6도 멤버 교체용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분석을 풀어봐서 이번 주에는 꼭 상위당첨으로 갈수 있는 그런 계기를 한 마련하고 싶어서, 자, 오늘 또 영상 작업에 임했습니다. 자, 그럼 영상을 시작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지난 월요일 날 아침에 제가 이 칠판에 그 1005회차 로또 착한 요리사와 함께 꿈의 수 오수, 현실의 오수를 이렇게 올려서, 자, 십수를 빼서 그 중에서 또 밑에 가로 안에 동그라미 안에 4가 있고 또 현실에도 6이 있죠. 그 번호를 가지고 제가 조합을 해서 오늘 티켓을, 자, 1부라 생각하면 됩니다. 티켓을 모두 5개를 밀었는데, 자, 여러분들께서, 시청자 구독자님께서 티켓을 뭐 영상 하나 작업하면서 여러 개를 올리니까 뭐잘 헷갈리고 잘안 보인다 이래서, 자, 파트로 끊어라 해서 제가 오늘 티켓 두 장을, 자, 칠판에 있는 수를 가지고 티켓을 조합을 한 거를 두 장을 올리고, 내일 제가 여기서 우의 수는, 꿈의 오수는 앞으로 밀고, 자, 앞으로 밀면은, 아, 뒤로 올리면은 9번이 되고, 10번은 11번이 되고, 12번이 13번이 되고, 16번이 17번 되고, 19번이 20번이 되고, 밀어가지고 그 티켓 하나 밀고, 또 현실의 오수는 앞으로 당겼습니다. 22번, 26번, 32번, 34번, 42번으로서 밀고 당기기로 이래가지고 조합을 했고, 마지막 한 장은, 자, 앞에 티켓 두 장과 지금 또 밀고 땡기게 티켓 두 장에서 거기에서 번호를 조합해서 마지막 한 장을 작업을 해서 총 5장을 제가 영상 작업을 했는데, 오늘 두 장, 내일 두 장, 모레 한 장을 올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알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저 나름대로 뭐 신경을 좀쓴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칠판에 있는 그 1005회차에 착한 요리사가 뺀 번호, 꿈의 오수, 현실의 오수를 단디 보시고 이겨서, 자, 여러분들께서 상당히 10분이 좋다, 19분이 좋다, 27분이 좋다, 이몇 개를 가져가 가지고, 지난번에 3등 걸린 분도 또 44번 한개 가지고 가 가지고 조합을 해 가지고 뭐 3등 걸렸다, 자, 44번 한개 찾아냈다 이러면서 했는데 그분 말이 바로 적중이 되네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뭐 번호 종고를 가져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를 믿고 따라오시는 분들은 이 번호를 다 같이 조합을 해서 상위 당첨 한번 예감을 한번 만들어 보입시다. 자, 그러면은 제가 티켓을 그 밀은 것을 여러분들께 바로 공개해 드리죠. 자, 여러분, 제가 밀은 티켓을 제가 좀잘 보이도록 제가 비춰 드리겠습니다. 잘 보이도록. 자빠지네요. 잘 보이도록 지금. 자, 제가
그 저번에 조금 높이 띄워놨더만은 안 보인다고 막 저보고 뭐라 하시는 분이 많대요. 그래서 제가 좀 오래 잡고 있겠습니다. 4번, 8번, 10번, 12, 16, 19. 4, 6, 10번, 12, 16, 19. 4번, 12, 16, 19, 2, 3. 4번, 6, 12, 16, 19, 2, 3, 3, 3. 자, 여기서 제가 4번하고 6번을 잡아였습니다. 자, 임의대로 4가 너무 강하고, 자, 4는 지난주에 제가 444를 봤기 때문에 44번이 출현했습니다. 그래, 이번 주에 4번을 갖다가 버릴 수가 없어서 4번을 땡기었고, 자, 6번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여러분 잘 보셨죠? 자, 그럼 다음 티켓을 보여드릴게요. 자, 이건 이 티켓은 46233543543에서 68233343, 823333543 쭉 이래 가고 있습니다. 자, 조금 한 1분 정도 제가 영상을 작업을 했습니다. 여러분, 자, 여러분, 방금 조합을 한 티켓을 두 장을 지금 이 꿈의 온수, 현실의 온수로 조합을 했고, 이 조합에서 4번과 또 현실의 수에서 6번이 제가 상당히 좋은 숫자이기 때문에 같이 이어가지고 공유를 시켜서 했습니다, 여러분. 그점좀 참고해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4번, 6번이 들어간 조합입니다. 자, 그리고, 자, 제가 이, 글을 한개 지어봤는데, 5등 당첨도 아니오, 3등도 아니오, 오로지 1등 당첨, 이것이 무엇인고, 바로, 로또인가? 자, 이 말을 오늘 치다 보면서 하루 일과를 보내야 되겠습니다. 이게 제가 금방 글을 적은 그 아침에 문득 떠올른 로또 제가 로또 반려상의 복권방 가기 전에 차 안에서 생각하는 글귀입니다. 자,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등 당첨도 아니요. 3등도 아니요. 오로지 1등 당첨, 이것이 무엇인고, 로또인가? 자, 여러분, 천호회차 로또 착한열사와 함께 꿈의 호수, 현실의 호수 분석으로 풀어보는 상위 당첨으로 가는 농협까지 가는 여행, 잘 보셨습니까? 자, 제가 조금 전에 뭐 시도 아니고 뭐 아닌 택도 아닌 글을 한개 지어서 한개 읽었습니다. 읽고 뭐 열망하는 우리가 로또 살때 전부 다 1등을 바라면서 로또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1등을 갈망하기 위해서 자 제가 이 글을 지었지만 제가 오늘 하루 종일 이거를 읽으면서 자 하도라 생각하면서 이걸만 반복해가지고 읽고, 자, 이글 안에서 무슨 의미를 또 찾아내야 싶어서 제가 이 글을 한개 만들었습니다. 만들어가지고, 자, 그런 뭐, 아무것도 아니지만은, 로또를 갈망하는 마음에서 그냥 몇 글을 지어서 여러분들께 그 방송을 했습니다. 자, 제가 내일도 티켓 두 장을 여러분들께 올리면서, 밀고 땡기고 해서 올리면서 또 영상 작업을 하고, 모레도 하고, 여러분들하고 자주 얼굴 찾아뵙고 뵈면 안 좋겠습니까? 그지? 그런 성과가 있어야 되는데.
자, 지난 회차에 3등 나오신 분, 4등 나오신 분, 5등 당첨되신 분, 너무 축하드리고 감사드립니다. 항상 착한 요리사 장사노랑 이세 분, 좌회전 우회전 없이 오로지 직진으로서 농협 본점으로 꼭 입성하겠습니다. 자, 마치려니까 조금 섭섭해도 또 내일이 있습니다. 자, 안녕히 계십시오.